의석수, 축소, 찬성, 반대. 저는 찬성. 찬성 이유 들어보실까요? 조금 정치 쪽에서는 잘 모르지만은 일단은 지금 국회의원 수가 그냥 단순히 많기도 하고 많은 것에 비해 좀 정치가 많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 때문에 네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찬성합니다. 이유 들어볼 수 있을까요? 국회의원들의 장들은 각 동, 각 구에 한 명씩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뭐 비대위 대표부터 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국민이 볼 때는 왜 있나라는 생각, 그러니까 오히려 일하는 모습을 비춰주면 국회의원 수가 지금 적당합니다라고 당연히 말할 수 있겠지만 그분들이 하는 거를 TV든 어디든 봤을 때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찬성이에요. 왜냐면 이제 워낙에 거기 쪽에서 솔직히 하는 일도 없고 많아봤자 특별히 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. 그래가지고 의미가 없지 않나. 저는 찬성하자는 의견입니다. 일단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국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. 그런데 이게 축소를 하면 세금도 살짝 절약이 될 수도 있긴 하고 막 그렇게 국회의원이 많다고 해서 저희가 막 법안이 좋아진다 그것도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축소 찬성하는 바입니다. 전 축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찬성하시는 거죠? 이유 들어보실까요? 지금도 너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도 있잖아요. 그래서 좀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찬성하는 바입니다. 왜냐하면은 이제 국회의원이 이제 300석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역구에 할당이 되는 게 250석 정도로 알고 있어요. 근데 이제 굳이 이제 지역구의 의원 수가 그렇게 많을 이유를 잘 모르겠고 이제 문제가 되는 발언들을 들어보면은 국회의원의 월급이 아까울 만큼 문제되는 발언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월급에 대해서도 너무 많은 지출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의석수를 줄이되 이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이제 좀 진보적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축소에 대해서 찬성합니다. 이유 들어보겠습니다. 제가 뭐 국회의원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모르기도 하지만 근데 막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또 뭔가 하기도 쉽고 딱히 뭐 증명된 게 없다고 생각해요, 개인적으로. 국회의원이 뭘 하는지 모르겠다? 네네. 그래서 너무 많아봤자 네, 안 좋지 않을까. 300 찾아보니까 300석으로 돼 있던데 계속 그렇게 계속이 아니라 이렇게 300명까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왜냐면 뭐 세금이나 이런 거에 다 그런 국회의원 그런 유지비에도 들어가니까 월급이나 이런 거에 그래서 줄이는 것도 전 솔직히 막 늘리자 줄이자 이렇게 확고한 의지는 그런 의견은 없는데 줄이면 좀 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찬성하고요. 일단 찬성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반대든 찬성이든 간에 그냥 그 국회의원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저 포함해서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고 제가 느끼기에는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은 현재 300명 근처로 알고 있는데 전체 중에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굉장히 일부고 나머지는 약간 돈 받아가는 구경꾼 느낌이에요. 그래서 오히려 그 의석수를 줄이고 개인에게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1인의 역할이 커지는 거잖아요. 인원수를 줄이면 그러면 좀 역할 분배도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책임의식도 강해질 것 같아서 저는 줄이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. 국회의원이 많아야지 어쨌든 국민의 대표잖아요. 네. 사람이 많으면 더 막 좋은 법안이 나오지 않을까요? 근데 또 그만큼 많이 대립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또
많을수록 또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적을수록 또 그것도 안 좋은 것 같기도 해서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저는 일단 지금까지 봐온 걸로는 굳이 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줄이는 게 낫다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저희 나라가 점점 살기 좋아지면 괜찮은데 요즘 상황을 막 지금 광화문에서 시위도 하시고 하는 거 보면 썩 좋아지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축소에 찬성합니다. 그래도 저는 이제 월급이 너무 쓸데없는 데 쓰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국회의원 월급 명세서를 이제 하나하나 공개하지 않는 이상은 투명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공개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의석수를 줄여가지고 이제 원활하게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국회의원 의원의 의석수가 이제 축소를 하자라는 네.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. 그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?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. 왜냐하면 국회의원 석수가 확대가 되었다면 약간 의문점을 가질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축소라고 한다면 그만큼 그 빈 자리만큼 누군가가 채워야 한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그 빈 자리만큼 업무량을 채워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 업무량이 줄어들게 된다면 과연 이게 큰 도움이 될까? 아니면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어려워진다거나 더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. 저는 굳이 의석수를 축소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축소를 하게 됨으로써 이제 기존에 있던 국회의원분들 중에서 조금 더 이제 정책을 이제 내세우는데 좀 더 적극적인 분들, 이제 법안 발의에 조금 더 적극적인 분들만 더 이제 남아서 국회 활동이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더 활발해지고 약간 생산적인 국회 활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 효과도 물론 기대를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오히려 기존에 이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의원분들만 더 남아서 이제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소모적인 이제 국회 업무 또는 이제 국회 업무가 이제 계속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도 뭐 당에서 이제 특정 국회의원들을 밀어주기 위해서 뭐 비례대표 뭐 그리고 이제 의석 비례제 뭐 이것저것 뭐 그리고 위성 정당 이것저것 많이 소위 꼼수를 이용을 해서 뭐 자기네 당 사람들을 이제 더 국회의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등 이런 부작용들이 조금 더 생겨나고 있고 물론 이게 의석 수가 축소가 되면은 이게 조금 더 심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차라리 그럴 바에는 축소를 하지 말고 축소를 하기보다는 이제 오히려 좀 새로운 인물들 혹은 기존의 다른 분야에서 전문가들을 차라리 국회로 모셔오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좀 반대예요. 예, 그 아무래도 인구가 그래도 늘어나니까 인구 축소가 되는 현상이 있다고 보도가 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그 군마다 한 명 한 명 여러 다수가 있긴 있는데 그런 한 명에서 관리라고 해야 될까? 뭐 예를 들어 뭐 시에서는 시 한 명하고 군 한 명만 시 한 명에서 구 한 명, 지역별마다 한 명만 있으면 뭐 다른 읍 같은 것도 있잖아요. 그런 읍 같은 것도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건데 좀 더 국회의원 좀 더 많이 축소되면 뭐 그런 사람들도 일단은 거의 다 축소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 좀 더 관리가 좀 더 혼자서 일할 게 많으니까 좀 더 힘들다고 생각하기에 저는 반대합니다. 의석수는 좀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지역을 대표하는
예. 사람들이 줄어들면 그 일이 더 말할 게 많아지기 때문에 예. 이제 더 늘리면 좋겠다. 오히려. 예, 오히려 더 늘리겠으면 좋겠습니다. 좀 더 의사소통을 하고 의견을 더 뭉쳐는 그런 대표들이 많아야 좀 더 사람들이 많고 좀 더 의사소통이 되고 좀 더 활발하게 좀 더 나라가 좀 더 잘 돌아갈 거라 생각합니다. 저는 국회의원 수를 오히려 더 늘렸으면 생각이 있고요. 왜냐하면 지금 국회의원이 많다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지금 만약에 줄어든다고 하면은 국회의원들에게 부담되는 일이 더 할당량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국회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니 많이 이러는 마당에 뭐 국회의원들이 줄어든다고 하면은 그분들이 이제 더 정확히 이제 이분들이 그러니까 뭐 자기 지역구에서만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전국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제 뭐 구의원이나 시의원도 있긴 하지만 일단 이분들이 의견을 내서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저는 좀 더 늘어나서 뭐 상원이나 하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. 그런데 지금 뭐 더 줄이는 거는 좀 아무래도 인력 적으로나 좀 전문성이 떨어진다 생각해서 저는 반대하는 편입니다. 저는 굳이 꼽자면은 찬성보단 반대요. 반대 의견이실 네. 거죠? 이유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국회의원으로서는 그냥 제 생각으로는 많은 이익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집단인 걸로 알고 있는데. 국민들의 의견이랑 제가 많이 다르다는 거 알아요. 국민들의 의견을 많이 축소시키자는 건데 저는 오히려 축소시키면 안 그래도 가진 거 많은 집단인데 더 많이 요구할 것 같은 느낌? 그리고 그분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자기들이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오히려 국민들한테 더 안 좋지 않을까.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희 나라가 좀 더 국회의원 수가 모자랐다고?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오히려 줄이면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.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. 지금으로 따지면 100명이 만약에 80% 넘었을 때 의결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50명에서 80%면 좀 더 줄이잖아요. 그래서 오히려 똘똘 더 뭉치게 되지 않을까. 뭐 지역 감정이든 학벌이든 여러 가지 감정으로. 그래서 차라리 늘리는 쪽이 더 많은 정당도 생겨나고 뭐 청년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생겨서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저는 반대합니다. 이유 들어볼 수 있을까요? 더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야 좀 더 나라가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는 국회의원 의석수를 축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반대하시는 거네요? 네, 반대하는 거예요. 이유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이유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니까 많은 국회의원이 참석을 해서 많은 의견을 내야 이제 나라가 좀 잘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 저는 지금이 그냥 딱 적당하다고 봐요. 왜냐하면 그냥 축소 그런 거 떠나서 그냥 지금 이 인원이 적당하다고 보고 줄여도 똑같을 것 같고 늘려도 똑같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국회의원이 이제 일을 많이 안 한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네. 그리고 이제 지역구 의원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뭐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. 그런 국회의원이 될 자질이 있는가라는 의구심 이런 게 들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의석수를 줄여서 엘리트 어떻게 보면 선택된 네. 이제 국민의 대표인 자리인 만큼 그런 선택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. 너무 지금은 너무 국민의 이제 인구에 비해서 너무 많지 않느냐라는 의견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.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생각은 해봤어요.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 결론인 것은 결국에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인 것 같긴 해요. 뭘 하든지 사실 저희가 그 자리에 앉아보지 않았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저는 그들만의 뭔가가 더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만이 할 수 있는 할당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과연 축소를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. 필요 이상으로 많이 받는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조금 제한을 해야 하지 않을까. 그런 부분을 좀 더 제한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
그래도 사람이 많아야 뭐 아무리 나쁜 뭐 법안이나 뭐 이런 게 나오더라도 그 중에 좋은 법안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많은 국회의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원래 정해진 인원이 있는 건 그렇게 뭐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줄여야 될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에요.